유니 아트.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안녕하세요, 유니아트 친구들. 오늘은 수박 부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살펴보아요. 종이 부채판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뚫은 구멍에 부채 손잡이가 들어갈 거예요. 재단 스티커에서 동그란 모양을 떼어내주세요. 여기도 구멍이 있죠? 뾰족한 도구로 쏙쏙 빼주세요. 떼어낸 스티커를 잘 맞춰 붙여야 돼요. 아랫부분 테두리에 잘 맞춰서 붙이고 위쪽으로 밀면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 붙여주세요. 오호, 성공! 수박 줄무늬를 넣어줄게요. 양쪽 두 줄이 조금 짧고 가운데 줄이 제일 길어요. 테두리에 맞춰서 위치를 조절하고 붙여주세요. 가운데 줄무늬에도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뚫고 구멍에 잘 맞춰서, 아, 여기가 아니네요. 오른쪽 구멍에 맞춰야 길이가 맞아요. 왼쪽도 붙이고 수박 줄무늬 완성. 수박 속 모양 만들기. 수박 껍질을 먼저 붙여볼게요. 네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구멍을 먼저 뚫고 구멍이 있는 쪽부터 왼쪽 아래에 붙여주세요. 오른쪽도 구멍을 뚫고 붙여주세요. 테두리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빨간 재단 스티커를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수박 씨가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크기가 다른 수박 씨가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잘 찾아서 예쁘게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맞추지 못해 흰 부분이 보이면 색칠 도구로 색칠해주세요. 깜짝 같죠? 귀여운 수박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접착 눈알 위치를 정하고 예쁘게 붙여주세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 재단 스티커를 붙여서 웃고 있는 수박 얼굴을 만들어 주세요. 수박 꼭지를 만들어 볼게요. 모루를 이용해서 꼭지를 만들게요. 도구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감아도 좋아요. 모루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부채에 붙이면 수박 모양은 완성됐어요. 수박 부채 손잡이를 만들어 볼까요? 긴 손잡이를 구멍에 맞춰 끼우고 반달 모양을 뒤쪽에 맞춰 끼우면 흔들어도 빠지지 않는 튼튼한 부채가 완성돼요. 수박 부채 완성! 유니쌤은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볼게요. 모루랑 재단 종이를 이용해서 꾸며볼 거예요. 재단 종이에 수박 잎을 그려볼게요. 가위로 오이고 수박잎 줄기도 그려주고 모루에 수박잎을 붙이고 길이를 조절하고 부채 손잡이에 감아주세요.
파인애플, 사과 부채도 있어요. 나는 오렌지. 나는 사과. 나는 파인애플. 과일 부채와 함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